르브론 제임스. 오. 안녕하세요, 모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볼 겸 카드도 한번 뽑아볼 겸 방송을 켜게 되었고요. 구입은 제가 하비 코리아에서 구입을 했고요. 일단 언박싱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팩을 구입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구입한 팩은 바로 이 돌러스 옵틱 첼로 백팩입니다. 이게 지금 하비 코리아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7,500원에 한 팩을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이 팩이 지금 제가 3개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니클 백팩까지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돌러스 옵틱 카드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리테일, 그러니까 뭐 블라스터나 행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제일 가성비가 좋다 라고 해서 꽤나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이게 한 35불, 40불 이 정도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서 좀 팔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성비 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한번 팩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벨로시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12장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벨로시티 그 블루프리즘이 3장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팩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처음에는 이거 팩을 어떻게 뜯어야 되나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 팩을 뭐 손으로 뜯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그 다음에 뭐 칼로 뜯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냥 손으로 다들 뜯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자, 마일스터너. 그 다음에 캔버워커. 그 다음에 존 월. 크리스찬 우드. 드레이먼드 그린. 잭 콜린스. 오. 그 다음, 스플래시 인서트입니다. 이거 홀로인 거죠? 네. 데미안 릴러드 스플래시 인서트. 카드 꽤 괜찮네요. 카드 이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레인으로는 카이리 어빙 나왔네요. 요즘에 카이리 어빙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백신, 이제 뉴욕에서 백신을 이제 패스를 철회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 경기에도 뛸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브루클린 상승세 좀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위너 스테이지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 커리가 나왔으면 하는데, 카이리 어빙이네요. 2연속 카이리 어빙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카이리 어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키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루키는 일라이야 휴즈. 일라이야 휴즈 유타 재즈의 루키죠. 두 번째로는 포크셉스키. 포크셉스키 루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루키 우도카네요. 네, 우도카 아즈부케가 나왔습니다. 루키는 조금 아쉽네요. 그러나 저희 아직 이 블루프리즘이 남아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을 한번 뜯어보고, 제가 블루프리즘에서 좋은 게 나오면 다용사가 되겠죠. 근데 팩이 잘안 뜯기네요. 이거 한번 가위도 잘라서 오겠습니다. 네, 가위도 잘랐고요. 자, 이제 팩 보도록 할게요. 르브론 제임스. 오.
센터링이 조금 우측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르브론 제임스. 네, 조금 우측이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 센터링도 아이고 좀 위쪽으로 쏠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카드 괜찮은 것 같아요. 르브론 제임스 카드 좋네요. 두 번째 카드는 이미 다 보셨겠네요. 오, 러셀 웨스트브룩. 아, 이거 레이커스 카드만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레이커스 구등에서 지금 네, 아등바등 하고 있는 러셀 웨스트브룩 나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카드는 루키네요. 루키. 자, 살짝 보죠. 머리가 키라 루이스 주니어. 13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키라 루이스 주니어. 그래도 카드 꽤 이쁩니다. 그래도 네, 꽤 만족스럽네요. 르브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궁금한데 르브론 이거 한제 생각에는 10,000원은 하지 않을까. 센터링, 코너링 다 나쁘지 않. 그래도 조금 치우치긴 했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네, 르브론까지 역시 돈러스 옵틱. 이게 리뷰가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확실히 실망은 시키지 않는 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네 옵틱 돈러스 옵틱 2020-2021 백팩을 뜯어봤는데 르브론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나머지 두 개를 뜯던지 아니면은 크로니클을 뜯던지 아니면 지금 배송을 시킨 제가 NBA 훕스 블라스터나 아니면은 돈러스 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모치였고요. 다음에 뵐게요.